step closer to hip hop and R&B music. HipHopLE.com.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 음악의 3요소 중에서 이제 멜로디 파트에 해당하는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 역시나 그 멜로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좌인데,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에이콘의 Beautiful 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당시에 이 에이콘 프리덤 앨범이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곡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콘 곡의 특징은 뭔가 좀 이렇게 악기 편곡 쪽에서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아이콘의 멜로디 메이킹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멋들어진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음악의 3요소로 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작업한 FL 스튜디오 화면인데, 일단 이 곡의 BPM은 13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노트로 찍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멜로디와 하모니 그리고 리듬 파트 쪽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진 곡이에요. 별거 없는데 하나하나씩 보죠. 일단 멜로디 파트를 볼게요. 멜로디는 고스트 노트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제 어지러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멜로디는 이렇게 돼요. 노트로 보자면 D샵,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G샵, 그 다음에 A샵,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F. 이게 반복이 돼요. 지금 보면은 요 구간과 요 구간은 여기와 여기는 동일한데 노트 값만 달라요. 여기는 F를 쳐줬고 여기는 A샵, 여기와 동일한 A샵.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쌓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한 옥타브 올려서 써도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자기 편의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단음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멜로디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웍을 보면 이 스케일에 맞는 코드가 되어 있는데, 보면 처음에는 C마이너, 그 다음에 G샵 메이저, 그 다음에 D샵 메이저, 그 다음에 A샵 메이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곡의 특징은 코드웍이 여기 정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정박이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좀 빨리 나와 있죠. 메트로놈하고 들어보면 정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박으로 간다 했을 때 이 곡은 정박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당겨주는
여기 박자를. 이런 식으로 코드웍이 구성이 됐어요. 지금 이 곡은 제가 그 머니 코드 패턴 강좌라고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로디와 함께 들어보죠. 이렇게 된 게 음악의 3요소, 하모니와 멜로디 두 파트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듬 파트인데요. 리듬 파트도 굉장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죠. 이렇게 되는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을 먼저 빼고 하나하나씩 보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룹이 계속 반복인 겁니다. 보면은 스네어는 그냥 원래 박자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킥은 이게 다예요. 되게 어려운 박자가 아니죠. 스네어를 빼면 이렇게 된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네 마디가 끝나는 이 지점만 이렇게 이렇게 비트를 쪼개줬죠. 그래서 좀 룹을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을 살리고.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킥과 스네어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햇도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들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원래는 이런 박자예요. 이 박자는 굉장히 친숙하시죠. 그냥 정박에 맞춰서 하이햇을 찍은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다 무슨 재밌는 짓을 했냐면 여기 원래 이렇게 네 마디가 가는데 여기에다가 하이햇을 한 번 더 쪼개준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이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이렇게 없는 박자인데 하이햇을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박자가. 그리고 뒤편에도, 뒤편은 또, 패턴이, 아까는 여길 쪼개줬는데, 이번에는 그 앞쪽인 얘를 쪼개줘서, 여기다 하이햇을 더 추가시켜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박자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뺀 거는, 이쪽이 뺀 거고, 이쪽이 박자가 쪼개진 건데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박자가. 되게 별거 아닌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리듬의 느낌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요런 쪼개는 걸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디가 끝나는 지점엔 그냥 이렇게 잘게 쪼개주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요 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끝에 부분 여기만 쭉 쪼개준 거예요. 마지막 노트는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킥과 스네어와 하이햇 들어볼게요.
이러한 패턴으로 돼 있고, 질감을 보자면 질감도 뭐 굳이 어려운 거 아니고 팝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겁니다. 킥도 그 저음부가 굉장히 좀 댐핑이라 될까, 그런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킥을 사용한 거고, 클랩 같은 경우도 약간 좀 808 느낌의 것을 좀 많이 쓴 거고, 썼고, 그다음에 하이햇은 클로즈 하이햇인데, 클로즈 이렇게 너무 짧게 끊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역시나 이것도 뭐 팝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하이햇 소리예요. 그냥 무난한. 뭐 이렇게 된 그러한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역시나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멜로디와 하모니와 리듬 파트가 이루어져 있는 거 한번 보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피아노 노트로 찍은 거고, 그리고 훅 부분에 이런 코드 패턴이 하나 더 나와요. 훅 부분에 보면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코드웍을 먼저 보면 처음에 C마이너, 그 다음에 G샵 메이저, 그 다음에 A샵 메이저, 이렇게 되어있죠. 노트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 부분이. F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훅 멜로디라고 보시면 돼요. 훅 멜로디 이런 코드워크 패턴을 이용을 해서 채워둔 거죠. 그래서 들어보면 이 부분이 그 원곡에서는 신스 게이트라고 해서 그 뭐죠? G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에 나오는 그러한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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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한 패턴의 악기로 이 구간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곡에서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큰 뼈대가 되겠죠. 보면. 그리고 이외에 그 프리 훅이라고 해서 훅 시작하기 전 부분에 다른 멜로디 패턴이 또 들어가 있어요. 라인 하나로. 그거는 아마 들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따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는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음색을 원곡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원곡에 쓰인 음색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바꿔볼게요. 코드워크.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뭐, 얘를 클론 해볼까요? 클론을 해서, 보면은 이 노트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코드워크 패턴을. 가져오고, 음색을, 그게 약간 좀 패드 계열, 신스 패드 계열 쪽이라서, 뭐 요런 소리가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원곡 소리보다 뭔가 이펙트를 넣은 게 좀 더 느낌이 사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베이스 파트도 별거 없고요. 클론을 해서 이 악기를 트릴로지로 리플레이스 시키면
트릴로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힙합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얘에서 코드 거기서 밑에 단만 따오면 되죠. 그리고 들어보면 네, 요런 식으로 악기의 음색을 곡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베이스 부분을 바꾼 거고, 베이스는 이제 베이스 소리가 나게끔 바꾼 거죠. 바꾼 거고, 신스 코드도 요런 식으로 바꾼 거고. 그래서 나머지 멜로디와, 훅 멜로디 부분, 그 신스 게이트가 사용된 그 부분은, 직접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가 아니어서 웬만한 넥서스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리도 굉장히 많고 뭐 옴니스피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좋은 가사 악기에서 음색을 찾아서 혹은 본인이 쓰는 거 본인이 쓰는 게 없다라면 새로운 걸 찾아서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은 비트메이킹 연습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이콘 곡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심플한 머니 코드의 심플한 멜로디에 드럼 패턴 또한 굉장히 팝스럽고 심플한 그렇게 이루어진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모니 파트와 멜로디 파트를 잘 해보시면 될 거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트위터로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